울트라마 워시카 짱가스 워시카 워시카 여러분이 도로 한복판에서 지금 차가 망가져가지고 택시가 내렸습니다. 지금 공항 늦게 생겼어요. 한 시간 전에 체크인 해야 되는데 한 10분 내로 도착해야 되거든요. 근데 공항까지 7분 남았는데 이거 큰일 났네. 큰일 났네. 고쳤어요. 고쳤어요. 아, 차 고쳤다 그래서 택시 오던 거 취소하고 다시 탔는데 20m 가다 또 멈춰가지고 택시 오던 거 취소했는데 지금 새로 불렀습니다. 아,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. 비행기 놓치겠는데. 여러분, 키르기스탄 도착했습니다. 지금 집 상태 어떻게 되는지 좀 보러 가고 있어요. 빨간 딱지 붙었나 아니면 아직 살아있나. 어쨌든 저는 임대료를 아직 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들어갈 수가 있는 집입니다. 일단 여긴 열리고요. 아마 그 짧은 시간 내에 그거를 다 압류하고 그러진 않았을 것 같은데 일단 들어가서 봐야지 어떻게 됐으면. 아니 이게 와 이렇게 다 뜯어갔다고? 와 아니 그냥 아니 이게 이건 뭐야? 빠빠 각다모이 빠예증 아빠 우리 언제 출발해? 여러분, 저는 직원들이 제 짐을 챙겼다고는 하지만 디테일한 거 좀 못 챙겼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지러 왔는데 진짜 아무것도 없네요. 아, 이거 내 대걸레. 이 대걸레라도 가져가야겠다. 이거 비싼 거예요. 미쳤는데? 다 뜯어갔는데? 세면대고 뭐가 없어. 없어, 그냥 다 없어. 전기랑 이런 것까지 다 뜯어갔네 그냥. 와, 씨. 와, 여러분 이거 하여튼 골 때리게 됐습니다. 저는 좀 그대로 있을 줄 알았는데 진짜 아무것도 없네요. 그냥 폐허가 됐습니다. 일단은 뭐 호텔을 잡든 아는 사람 집에 가든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아. 안녕하십니까. 대님, 안녕. 대님. 아우, 잘 다녀왔어. 아, 형님 저 집 진짜 다 털렸어요. 지금 갔다 왔는데 다 털렸어요? 아무것도 없어요. 막 침대, 뭐 변기, 뭐 전기, 스위치 그냥 다 뜯어갔어요. 그 아, 공사, 예, 공사를 아예 안 한 집처럼 다 뜯어갔어요. 그냥 집주인이 뛰어갔나 보네. 그 집주인이 뛰어간 것 같은데 자기가 뜯어간 거거든요. 예. 왜냐면 그거 다 분리한다 그러니까 뜯어간 거야. 하여튼 저는 집을 잃었습니다. 아이고. 아, 진짜. 아니 뭐 대통령이 잘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막 범죄가 하는 거 때려잡고 그냥 얘네들이 잘 모르는 거야. 깨끗한 일을 모르는 거야 지금. 여태까지 얘네들은 돈만 주면 뒤에서 돈 받고 이제 잘했잖아. 갑자기 깨끗해지니까 얘네 무왕자가 이거 봐줘? 이거 봐줘? 이러고 있는 거야. 아 예전에도 무슨 저기 중고차 시장에 이거 가사바이 아파라트 그 포스 같은 거 있잖아요. 그걸 해야 이제 다 세금 처리가 되니까 그거 이제 법적으로 녹게 했는데 원래 소매점에도 다 그거 녹게 했거든요. 근데 걔네가 우리가 그거 왜 해야 되냐
그래서 대놓고 세금 안 내겠다 이거예요 지금. 그래서 막 미팅하고 시위하고 그랬거든요 그때.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여기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 같아요. 왜 세금 내야 되고 왜 합법적으로 해야 되고. 두 가지 사람 있어. 두 가지 사람. 누군가 신라 있잖아. 신라는 주인이 돈 카샤 손을 절대 안 대. 모든 게 포스에서 다 끝나. 그 맞죠. 자기는 그게 더 편하대 이제. 처음에는 불편했는데 그 맞아요. 따로 신고도 안 한대. 포스가 다 연결, 그 국세청 연결돼가지고. 근데 그쵸 원래 그게 매출은 포스로 해서 결제가 되면은 그 오페데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전산 처리가 돼서 자동으로 세무서로 넘어가거든요 그게. 걔는 거기는 되게 편한 거야. 그러니까 큰 식당들은 다 그렇게 넘어가는 중이고. 전 이번 같은 경우도 갑자기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이게 분명히 압류가 될 건데 아파트가.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여기는 전세 개념이 없지만 예를 들면 한국에도 전세 들어가 살고 있던 사람이 미리 다 적절한 서류를 다 준비를 해놨으면 저도 그게 뭐였는지 까먹었는데 경매에서 넘어갔을 때 그 전세 값을 돌려받을 그 우선권이 주어지고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. 여기는 그렇게까지 안 돼 있겠지만은 아니야 여기도 돼 있어. 그래 물어봤거든. 계약을 계약서를 가서 등기소에 가서 등록을 해놓으면 주인이 함부로 나가라고 자꾸 누구도 못 나가게 하는 거야. 여기도 등기소 개념이 있더라고. 나도 왜냐면 이번에 가게랑 많이 알아봤잖아. 일태워 다 했는데 야 나가라면 골 때린 사람 나오는 거야. 알아봤어 변호사가 그러는데 자 계약서를 쓰면 그걸 가지고 무조건 등기소로 가래. 그러면 계약 기간 내에는 절대 못 나가는 거야. 내가 연체를 안 하니까. 근데 계약서에 보통 그거 많이 쓰잖아요. 그 뭐 무슨 사정으로 인해서 계약을 파기해야 될 경우 뭐 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막 두 달, 세 달 전에 통보해야 된다. 근데 그것도 어쨌든 그냥 나가라면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니야. 그건 아니에요. 근데 보호를 받을 수 있나 보네. 아, 그 이 나라가 좋은 점은 있을 거고 그거 말고도 겨울에는 월세를 안 내더라도 못 나가게. 아 그래요? 어 겨울에는. 아 죽지 말라고? 죽지 말라고. 나가면 죽을까 봐. 그래서 겨울에 전기도 안 끄는 거 웬만하면 그러니까 전기는 일부 차단하더라고 일부. 낮에는 켜주고 밤에는 꺾고. 아 그래요? 가스는 아예 안 끊고 죽을까 봐. 그런 건 돼 있어도 웃겨. 아 겨울에는 절대 못 나가. 아 그래요? 경찰 신고하래요. 만약에 누가 나가면 경찰 신고 집주인이 잡혀가지고 거꾸로. 아니 제가 예전에 그래서 여기서 여기도 경매가 있어서 제가 경매를 좀 해보려고 그랬어요. 근데 여기 변호사가 뭐라 했냐면은 너 일단 외국인이고 아무리 법적으로는 그 그러니까 경매를 통해서 그 소유권을 얻어도 아파트 소유권을 얻어도 그 사람을 강제로 이제 끌어냈을 땐 경찰이 오히려 너를 제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아니 법이 그렇게 돼 있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서 웬만하면 전 그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. 여러분 하여튼 약간 집은 없어진 상황입니다. 그래서 지금 제가 노숙은 할 수 없으니까 일단 아는 형님 집에 와서 일단 이렇게 있고 호텔 가는 것도 호텔에 막 하루에 15만원 막 20만원 해요. 뭐 더 싼데 갈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그것도 다 돈이기 때문에 일단은 집 구할 때까지는 아는 형님 집에서 좀 신세를 좀 지면서 집 구해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이게 뭐 국가에서 그걸 다 뜯어간 건 아닌 것 같고 집주인이 자기 거 그냥 다 빼가서 그거 어떻게 현금화 시켜갖고 그거 돈 들고 도망가려고 한 것 같아요. 근데 저 정도로 폐허를 만들어 놓을 줄 몰랐는데 뭐 그냥 침대, TV 뭐 이런 거 좀 돈 나가는 것만 떼갈 줄 알았는데 진짜 변기부터 해가지고 이 불 껐다 켰다 하는 그 스위치까지 그냥 다 빼가 버렸네. 하여튼 이 아줌마는 제가 보기에 지금 연락이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집은 깔끔하게 있고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뭐 그렇게 막 큰 문제는 아니에요. 그냥 조금 귀찮아졌을 뿐이지 뭐 문제 될 거는 딱히 저한테는 없어가지고 이제 앞으로 영상은 아마 새로운 집에서 찍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나중에 여기 키르기스탄 친구들 남아있는 친구들 해갖고 뭐 집들이도 하고 오히려 또 어떻게 보면은 약간 리프레시 한번 해야겠네요. 예. 근데 이건 살짝 저만의 상상회로를 한번 돌렸는데 어쨌든 제가 세입자로 돌아가 살고 있었으니까 그런 일이 있었을 때 혹시 저한테 그 경매에서 우선권을 줄까 아니면 경매 들어가기 전에 뭔가 우선권을 주거나 매입할 수 있는 뭐 그런 게 있을까 생각은 했는데 모르겠어요. 뭐 안 될 가능성이 당연히 거의 90% 이상이죠. 한번 아는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혹시 그런 게 있는지 만약에 좀 싸게 매입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아예 집을 사버리는 것도 좀 생각 중입니다. 거기 사는 게 제가 적응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싸게 살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.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. 알로? 알로? 네, здравствуйте. Меня зовут Чжун. Вы помните меня, когда вы приехали Токтугола сюда? И, ну, кореец, который у вас был, как свидетель. Я только сегодня вернулся из командировки. Я был в Корее где-то больше двух недель.
зашел квартиру, ну, потому что мы до этого оплачивали там аренду, вообще ничего нету. Не понял, вы приехали, а в квартиру что-то это... Мебель, ничего нету, что ли, или что? Вообще ничего нету. Короче, ну, помощница, вы помните, вы показали мне фотографию женщины? Да, да, да. Ну, короче, она мне звонила, и она говорит, что все вещи она вытащит, но просто я был в Корее. Как, блин, как я могу вытащить? Ну, сейчас я нахожусь в Корее. Но она, наверное, зашла, и потом она вытащила свои все вещи, ну, вообще там просто ничего нету. Ну, короче, лучше мы встретимся завтра, либо послезавтра как-то поговорим об этом. С кем? С вами. Смотрите, по этому делу работал другой следователь. Я просто из-за того, что вас, людей и адресов было много, я работал в группе с этими следователями. Завтра у нас рабочий день, я узнаю, что по этому делу и нашли этот, какие они действия провели. А потом я им сообщу то, что вы знаете ту помощницу, которая с вами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контактировала. Хорошо? Но, по-моему, они уже ее устанавливали, может, даже ее и допрашивали, может, и это. Если что, они с вами свяжутся, хорошо? Хорошо, хорошо. Ага. Все, до свидания. Чеджун схватил. Богатство Чеджуна. Теперь вы сюда зашли классный аппарат. Рум-тур. Хороший пол, что сказать, хорошие двери, чистый дом. Мы придем сюда через какое-то время, и Чеджун здесь все испортит. О, он меньше, да, чем та квартира или нет? Да, размер меньше. Инженер. Ладно, так что быть, помогу вам. Что я могу взять? Вот этот могу взять? О, в принципе, нормально. О, я тоже тащу. Чтобы потом никто не сказал, что я ничего не делал. Мы, ребята, молодцы. Ура! 이렇게 이사가 끝났습니다. 잘 살고 있던 곳에서 예상치 못한 일로 쫓겨났는데 집도 빨리 구했어요. 어제 연락해서 오늘 집 보고 바로 오늘 들어왔습니다. 제가 이사를 러시아에서부터 진짜 여러 번 다녔지만은 오늘처럼 빨리 이렇게 들어온 거는 처음이에요. 그냥 어제 딱 보고 몇 개 보고 첫 번째 전화한 집이 또 여기예요. 첫 번째 전화해서 바로 보자마자 오케이 나 여기 들어올게요 하고 바로 계약. 하여튼 이렇게 나름 좀 정리가 됐고 저 짐들은 이제 한번 싹 풀어보고 어디 뭐가 들었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일단 이렇게 상황은 잘 마무리가 됐고요. 그 이후에 뭐 또 혹시나 다른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행복하십시오. 바깥